동해안 바닷가에 조성된 탐방로 곳곳이 태풍이나 파도에 망가지고 있습니다. 길 만드는 데 수십억 들어갔고 복구하는 데 또 억대의 세금이 필요하죠. 처음부터 잘 만들 순 없었을까요? 조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강원 강릉시가 해안 절벽을 따라 4년 전 설치한 탐방로 바다 부채길입니다. 70억 원을 들여 2.8km를 개설했는데 탐방로 중간이 끊기고 무너져 있습니다.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곳곳이 훼손됐는데 복구하는 데 14억 원이 필요합니다. 제때 복구가 안 되면서 6개월 넘게 부분 폐쇄되고 있습니다. 속초의 바다 향기로도 구간의 절반이 통제된 상태. 이 탐방로는 지난해 너울성 파도로 한번 훼손됐다가 복구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데크 부분 파손, 하부가 쓸려나가서 기초 하부 유실, 이게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지 못해서 좀 위험한 상태이죠. 93억 원을 들인 삼척의 촛대 바위길도 2년 사이 두 번이나 파손돼 복구비만 2억 원이 들었습니다. 탐방로 대부분 관광객 입맛에 맞게 바다와 맞닿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 파도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해안 구조물에 이 접근하는 파가 얼마나 큰 파가 오는지를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. 또 이제 수치 해석이나 수리 모형 실험 등으로 인해서 파의 처럼 높이 등을 갖다가 사전에.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잦은 너울성 파도로 탐방로 훼손은 더 심해질 상황. 세금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자연 조건을 감안한 설계와 유지 보수 대책이 필요합니다. SBS 조재근입니다.